세상에 가장 참혹스러운 모습이 있다면 십자가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그 영화를 보았지만 보다가 눈을 감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참혹하고 40도로 묘사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그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십자가에 지고 가는 모습이나 또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모습은 인생이 볼 수 있는 가장 참혹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또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그 십자가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외적인 참혹한 모습은 알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담겨진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위대하고 복된 아름다운 모습을 또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일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참혹함과 아름다움은 역시 서로가 맞지 않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름다움의 모습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까지 순종을 하셨다는 아름다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십자가처럼 내 몸이 다 부서지고 깨어지는데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다 감수하고 복종하는 그 모습이 이제 영적으로 너무나 귀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까지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다 그 부분에 부족하죠.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그런 자리까지 감당하려고 했던 또 했던 그 모습 이것은 영적으로 이제 가장 아름다운 모습에 속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여러 모습이 있지만 너무 힘든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기고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이 힘든 상황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며 나아가려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의 벌을 받으시는 그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이 이제 깨어진다. 산산조각이 난다. 부서진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런 모습으로 순종을 하셨고 또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말씀이라면 내가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지고 깨어지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받잡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한 것입니다. 고로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최고 목표는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처럼 내가 사도바울의 죽는다는 표현하고 다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내가 깨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우리의 큰 축복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은 만큼만 들어오십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왜 하나님은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지 아니하신가? 내가 아직 덜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조금 깨어지다가 말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은 세상과는 달리 나의 뭐 이런저런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정반대로 주님의 앞에서 깨어지는 모습을 담기 위해 교회를 오는 것이고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렇게 많이 깨어진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목표는 더 깨어지고 깨어진 만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나는 없어지고 내 속에 주님이 사는 모습 이걸 보여주는 게 우리 교회 다니는 목표고 오늘 귀한 날을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기도가 아니어서 이것도 잘되고 저것도 잘되고 그것은 기독교는 아니고 내가 더 깨어지고 죽는다면 부서진다면 하나님이 내 속에 더 충만하게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외적인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건 철저하게 깨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영광을 사모한다면 영광 이전에 깨어지고 십자가처럼 부서지고 이 일에 더 힘써야겠다. 그런데 사실 어느 저도 그렇게 그렇지만 인간이 깨지고 부서지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자기 자신이 먼지가 되는 체험을 했대요. 참, 귀한 체험이죠. 다 깨어져갖고, 부서져갖고, 내가 먼지구나. 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참, 훌륭하시다, 뭐. 근데 문제는 날마다 먼지가 돼야 되는 게, 네,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슨 영광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육을 깨뜨리고 부시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예를 들면 기도원의 300명을 생각할 때 처음에 3만 몇 명에서 그것을 줄여가는 것, 그게 깨트리는 것입니다. 만 명으로 또 줄이고 또 줄이고
정말 그런 체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또 건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300명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산산조각이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족장들은 가난한 외로운 땅에서 한 거 없습니다. 외로움 속에 깨지고 부서지고 때로 힘들고 갈대와 우주에서는 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도 많고 친척도 많고 사업하는 기술도 좋고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아주 생소한 그런 데 가야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다 깨지려면 거기밖에 없어서 그런 데를 보내신 거죠. 야곱이 그지 그 머리도 좋고 장기술도 좋고 힘도 좋고 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끝내 야곱강에서 환도뼈를 깨트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 기독교입니다. 나를 잘 되게 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먼저는 나를 깨트려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이 깨트림의 축복을 많이 못 받은 게 우리의 문제고 야곱을 말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두려운 환경인데도 자기 계획은 철저한데 하나님 앞에 붙잡고 늘어질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걸을 수 없도록 환도뼈를 깨트려지니까 여호와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는 그래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는데 순서가 성경적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저를 더 부서뜨려주고 깨트리게 하옵소서. 숨쉴 때마다 주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겠는데 경건서적 읽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목사가 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산산조각으로 깨트려 먼지가 돼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례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 인생은 영광의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공부의 기술만 잘 들어가면 하고 많이 원하죠. 뭐 어느 정도 역할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래야 다니엘이 되고 요셉이 되고 다윗이 되면서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들어가고 뭐 공부고 지식몇자 들어가고 영광의 인생이 되기는 어렵죠.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 대단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사단의 가시로 바울을 깨뜨려버리지. 나이가 예수는 다 되지 않았으려고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귀한 영광의 인생과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깨트려버리십니다. 산산조각내버리십니다. 은혜로 살 수 있구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사랑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나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게, 나로 인해서 내가 깨어지는 만큼 내 가족이 축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깨어진 만큼 구역원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깨어진 만큼 내가 가르치는 교회학교 학생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인데, 오늘 밤에는 이 주님 돌아가신 날 성찬식을 하며, 주님 나도 주님처럼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랬지만 주님의 한 불의 깨어짐과 부서짐이 온 인류를 이렇게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4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이 4장 33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 동시에 이기 난 느부갓네살에게 나오러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정말 처절하게 깨지고 부서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몇 년 그런 다음에, 제 34절, 하나님의 원상태로 회복과 크신 축복을 받았다고 나와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 기독교에서 최고의 축복은 십자가를 통해 깨지고 부서지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사모해야 될 축복은 주님처럼 주님의 십자가처럼 내가 더 깨어지고 더 부서지고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어진 만큼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속에 주님이 안 들어오면 공부 많이 해도 요즘에 보는 것처럼 거의 짐승 차원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학문이 예술이 그 속에 태산같이 쌓였어도 인생을 지키지 못하고 내 속에 주님이 들어와야 내가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내가 속에 들어와야 교회도 살고 내가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내가 더 깨우치고 주님의 십자가처럼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지는 그때에 내 속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님은 온 세상을 구하시고 또 영광의 나라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텐데 오늘 주님 십자가에 지신 날 내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뜻이라면 십자가도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길을 순종했듯이 하나님 나도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에서도 가정에서도 더 깨어지게 하옵소서. 자존심이고 뭐고 뿌리고 내 속에 주님이 없으니까 가정이 천국이 안 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가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그냥 정신없이 살고 있죠.
그래도 이 밤에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표대를 다시 재정리하면서 더 깨어지고 더 부서지고 내 속에 더 주님이 들어오시고 남은 생에 그래서 나도 나로 인해 내 가족도 교회도 나라도 더 큰 복을 받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갖고 성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